예,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신관들,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세상들, 또 천국과 지상에 관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잘 맞아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들은 어떤 단계일까요? 그것이 발전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이야기의 플롯,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늘어났다. 둘째, 딸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엘로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식이 태어났다. 그 자식이 나필족, 거인들, 너필림이 되었다 라는 것이 플롯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성과 속이 만나는 것. 따라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인간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그죠? 세상이 좋지 않아지는 이야기가, 세상이 부정하게 되는 이야기가, 결국 하느님께서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전제되는 겁니다. 그 거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집회서에도 나옵니다. 참 재밌습니다. 집회서 16장 7절.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반역을 일으킨 고대 거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고대 거인들. 여기서 나필족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집회서는 그리스 말로 전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말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나필족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너필림들을. 그런데 그들이 신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나타난 반신 반인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들이 신들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나필족이 그래서 승리했을까요? 승리 못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만 고대의 이야기들 중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집회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야훼 하느님이겠지요? 자신들의 힘을 믿고 반역을 일으킨 고대의 거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인간 문명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수한 물리학자 중에 하나인, 세계가 기억하게 될 물리학자 중에 하나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어떤 인터뷰를 했느냐 하면, 제가 전체를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약된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을 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기술적으로 충족하게 되면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성서의 이 구절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선 거인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어떤 지혜로움, 자신들의 무언가를 믿고 더 이상 하느님이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움직임들. 그렇죠?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 하느님을 향한 하나의 하느님을 향한 반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대목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는 것은 앞선 이와 같은 쭉 이야기의 흐름이 중간에 한 구절에 의해서 좀 끊어집니다. 그게 어디냐면 6장 3절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늘어나고 딸들이 태어나고 엘림의 아들들이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고 자식이 태어나고 나필족이 따라서 그들에게 이제 인간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하느님이 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6장 3절. 사람들은 살덩어리인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이 하느님이 주신 수를 다한다면 120살을 살아야 한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서양말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성서의 수명을 살았다. 그 비블리컬 에이지를 살았다. 라는. 근데 그게 몇 살을 얘기하는 겁니까? 숫자로는 12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거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가 일어나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무르진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 숨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맥시멈 최대한 120년. 죄를 지으면 조금씩 짧아지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조금씩 짧아지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체면이 좀 안 서요. 왜냐? 지금 우리가 쓴 이 대목은 창세기 6장이지요? 근데 6장을 지나고 120살 넘게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아요. 야곱은 147년을 살아요. 그 외에도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에 등장하는 족보를 보면 12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하느님이 좀 체면이 쓰질 않습니다. 좀 이게 좀 어떻게 된 걸까? 이야기의 배치가 조금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단지 이 구절만 딱 생각해 봤을 때 이 구절이 어디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 수명에 관한 이야기를 뒤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을 만약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는 낙원의 추방 이야기와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면 훨씬 더 부드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느님의 그 신들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함께 만나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는 것을 좋게 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하나의 코멘트를 우리는 3절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을 보면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라멕인 180이 되었을 때, 182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노아를 영어로 어떻게 적을까요? 마지막 H가 들어갑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히브리말 발음이 노아흐입니다. 노아흐. 예,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노아를 만나시면 노아 그럼 잘 못 알아들 겁니다. 노아흐 이래야 이제 알아들을 겁니다. 예, 그 노아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조금은 좀 의심스럽기는 한 부분인데 적어도 이 대목에서 그 위로한다라는 말과 함께 겹치기 위해서는 히브리말 동사에 니함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니함이라는 말이 위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노아흐, 위로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니함이라는 단어와 노아흐라는 이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창세기 5장 29절은 그 두 이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일종의 그 언어의 유희입니다. 이제 워드플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게 또 다른 동사랑도 연결이 됩니다. 니함이라는 단어는
위로한다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이제 인류의 타락에 관해서 얘기하는 6장 5절부터 5절 6절을 읽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을 아파하셨다. 이때도 어떤 동사가 쓰이겠습니까? 니함. 따라서 노아라는 이름에도 니함이라는 동사가, 후회한다는,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바로 그 하느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그 동사도 니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라는 말은 하느님의 위로 또는 하느님의 후회,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일종의 그 언어의 유희, 그런 워드플레이를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 원인은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라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악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악이 많아지고 그들이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그렇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을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다시 둘로 세분화됩니다. 하나는 타락,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그렇죠? 타락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의 이야기고, 폭력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와 같은 관계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지만 노아라는 인물을 설명하면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노아는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안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흠없다는 것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서로 계속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이 서로 그 물고 물리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6장 9절부터 이 내용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노아가 살았다. 이거는 내재적인 신관입니까? 초월적인 신관입니까? 내재적인 신관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면서 좀 까먹었는데, 내재적인 초월적인 신관의 등장과 함께 내재적인 신관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리스도론적인 이해도 내재적인 신관과 초월적인 신관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초월적인 신관입니까? 초월적인 그리스도론입니까? 내재적인 그리스도론입니까? 루카복음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합니까? 지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예, 승천하셨잖아요. 따라서 루카복음은 초월적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따라서 내재적 그리스도론입니까? 아니면 초월적 그리스도론입니까? 내재적. 우리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루카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지금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있는 겁니다. 신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론적인 조금의 차이가 두 복음서 사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셋, 곧 샘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네, 세상을 없애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여기서 뭐 우리식 의견 뭐가 될까요? 청소해버리겠다라는
그렇죠. 인간의 악함 때문에 잘 지서잡힌 세상이 이제 그게 굉장히 타락하고 어둡고 지저분한 세상이 됐으니까 그걸 청소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노아만큼은 그렇지 않았죠. 노아만큼은 의롭고 흠없는 타락하지도 않았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그 많은 구해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노아를 통한 그런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뭐를 명령하십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뭘로 만들라고 그러시죠? 우리말 번역에는 전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말에는 어떤 나무가 등장하냐면 고퍼나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말 성경에는 고퍼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석 성경의 각주에 보면 본래 무슨 나무였는지 모른다. 히브리 말을 음역하면 고페르 나무로 옮기기도 한다. 그냥 저는 고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만 주석 성경에는 고페르라는 나무 이름을 거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우리말로는 아마 전나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나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배의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방주 한 척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암마, 너비는 50암마, 높이는 30암마입니다. 암마란 자기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거리입니다. 한 46cm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니까 그죠? 요즘에 제가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대한민국이 그 종자가 개량된 것 같아요. 그죠? 그 팔다리가. 그래서 제가 요새 옷을 사면은 팔이 안 맞아요. 팔이 항상 길어요. 그래서 이제 팔을 좀 잘라야 되는, 뭐, 저랑 비슷한 어려움을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예.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팔다리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재보면, 저도 재보질 않는데 집에 가서 한번 재봐야겠습니다. 재보면은, 뭐, 학자들 얘기는 46cm 전후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300암마 길이, 폭은 50암마, 높이는 30암마인데, 그걸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45만, 뭐, 3암마의 세제곱, 뭐, 이 정도의 그런 그, 부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항상 자유로운 과제를 하나 내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모세오경 수업을 하면 모세오경의 어떤 소재를 갖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뭐 노래를 만들어 와도 좋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와도 좋고 뭔가 조각을 해와도 좋고 아니면 무슨 재미있는 테마로 리포트를 써도 좋다.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랬더니 지지난 학기에 신학생들 한 7, 8명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저렇게 크게는 못하고 이렇게 축소판으로 이렇게 해서 칸을 잘 나눠가지고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좋은 점수는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뜨질 않았어요. 열심히 만들어 갖고 왔는데 사실 중요한 게 그 문제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방주에 지붕을 만들고 위로 한 암마를 올려라. 그리고 문은 방주 옆쪽에 내어라. 그리고 방주를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에 3층 구조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전체적인 그 친구들이 만들어 온 방주가 그와 같은 그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것들이 좀 치밀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아주 좋은 점수는 못 주겠습니다라고 좀 그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좀 미안한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지붕 위로는 한 암마, 그러니까 45cm 정도의 이렇게 뭐 지붕을 아마 이렇게 좀
그 비가 이제 오는 상황일 테니까 지붕을 좀 씌우는 게 되겠죠. 입구는 옆쪽으로 내는 3층의 그와 같은 구조입니다. 탑승객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노아, 그 부인, 세 아들과 그 부인 모두 몇 명입니까? 사람 수로 따지면 8명입니다. 그렇죠? 8명. 그 다음에 일단 한 쌍씩의 생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면은 이게 좀 번복이 됩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근데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 얘기도 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 레위기 11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건 누가 썼겠습니까? 레위기 11장을 알고 또는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이야기 자체에서도 자신들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것을 아예 노아의 이야기 안에 역으로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것을 이미 구분하는 전통이 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죠? 창세기 7장에 덧붙인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떤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노아 이야기는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적어도 두 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복사물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천천히 보도록 하고 우선 그 스토리 전체를 좀 훑어내려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니까 기억하시죠? 예, 노아의 방주는 아마 이 정도의 크기일 것이고 747기에 비하면은 더 커요. 타이타닉에 비하면 조금 작습니다. 이제 한 3분의 반은 넘고 3분의 2는 좀 못 되는 뭐 이 정도의 그런 크기를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의 실제적인 그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다면 그 모양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여기 지도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걸리게 되죠. 아라라산이 바로 그 지도로 보면 이쪽.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국가의 개념으로는 아르메니아 그 지역입니다. 아르메니아 지역. 그렇죠. 이곳에서 이제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밑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북쪽. 그렇죠? 그쪽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 지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니었겠느냐. 3층 구조로 돼 있고 지붕을 이건 너무 높게 잡았지요. 그죠? 하나만 올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전체 배에서 상당히 높은 지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과장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문을 옆쪽으로 내라고 한 건 뭐 상당히 정확한 고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크기는 노아의 방주, 타이타니 이거는 퀸 엘리자베스 2호입니다. 요즘에 학자들이 참 시간이 많아요. 탑승객은 노아, 함, 샘, 야펫 모두 8명 뭐 이렇게 동물들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하고 나서 중간중간 역청을 발라서 나무 사이를 메꾸는 그와 같은 작업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다음 그림이 재밌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꼭 어디로 여행 가기 위한 배가 아니니까 배 모양일 필요가 없다.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이런 모양이 아니었겠느냐. 그래도 여기도 지붕이 너무 높습니다. 하남마만 높이라고 그래요. 하남마는 몇 센치지요? 46cm만 높으면 되는데 여기도 좀 너무 높이 그려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는 3층 구조니까 다음과 같은 구조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한 맨 밑에는 뭐 이런 동물들 뭐 이런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라는 그 학자들의 그런 그 뭐랄까요 상상력에 의존하는 그런 재구성입니다. 자, 그 홍수는 언제 시작합니까?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날 11회 날 상당히 정확한 정보입니다. 상당히 정확한 정보입니다. 둘째 달 몇 월일까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우리가 1월이라는 건 무슨 근거로 1월입니까? 지금 1월 1일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도대체? 예? 태양력? 그러면은 언제가 1월 1일이 되는 겁니까? 태양력으로 따진다면. 모르죠. 남 달력회사에서 그냥 그렇다니까 우리 믿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율리우스 달력. 어떻게 1월 1일이 정해지는 겁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동지,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짧아지는 시기에서부터 이제부터 점점 낮의 길이가 늘어나는 그 시기를 1월 1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측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옛날 사람들도 이 정도는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 이 되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그날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이 점점 길어지고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시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시기가 첫째 달입니다. 그렇죠? 낮과 밤이 길어지는 시기에 이제 아주 작아졌던 달이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 즉 봄이 되는 첫 번째 초승달이 뜨기 시작하면 그때가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아는 용어로 하자면 니산달이라는 달이 바로 그 달입니다. 그리고 그 니산달이 시작이 되면은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니산달 15일 정도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파스카 축제 아니면 무교절 이와 같은 첫 해의 새로운 첫 해의 수확들을 하느님께 바치는 농경 축제 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와 같은 축제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둘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몇 월이 될까요?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은 4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첫째 달이 뭐 3월일 테니까 하여튼 뭐 음력으로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은 그렇죠? 그럼 봄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달이 떠오르면 그게 한 해의 시작이다. 따라서 한 해의 시작을 정확히 계산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옛날 달력은 믿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 그날이 사실은 제일 초승달이 뜬 첫째 날인데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달을 못 봤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이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밀함을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상당히 정밀하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날 열일의 날 뭐 2월 17일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600살이 되던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는데 얼마가 내립니까? 40일 동안 내립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느님이 세상을 청소하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활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데도 얼마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40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7장 22절.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코에 생명의 숨이 붙어있는 것들은 모두 죽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이거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 같습니다. 그죠? 물들이 서로 하늘 아래 물들, 궁창 아래 물들이 서로 모이면서 마른 땅이 나타났다. 그런데 코에 생명의 숨이 붙어있다. 이거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 하느님께서 인간을 그 흙에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지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두 번째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따라서 여기서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좀 함께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7장 24절은 좀 이상합니다. 물은 땅 위에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났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150일 동안 불어났으니까 합이 며칠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좀 이상하죠?
비가 오면 그 다음에 끝날 것 같았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물이 빠질 것 같은데 150일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학자마다 설명하는 거는 좀 다른데 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40일 버전이 있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빠질 때까지 40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40, 40의 균형에 맞춰진 이야기가 하나 있고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났다가 150일 동안 물이 빠지는 150일 버전이 있고 하나는 40일 버전이 있고 하나는 150일 버전이 있는 두 이야기가 하나로 혼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엘로힘이 8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어 물이 내려갔다. 하느님께서 기억 못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요즘에 저처럼 깜빡깜빡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시죠? 그죠? 저는 한 번은 약속을 잡아놨는데 같은 시간에 약속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놔가지고 정말 등에 식은 땀이 아주 쫙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수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사무장님이나 아니면 다시 함께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분들에게도 꼭 그냥 메모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엘로힘이 기억하셨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키질 않지요. 그래서 결국은 유배도 가고 나라가 막 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냐 하면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에게 돌판에 써주어도 너희가 자꾸 잊어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돌판에 써도 잊어버리니까 이제 너희의 마음에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억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을 머리라고 생각, 뇌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자면 이제 너희의 심장에 내가 내 율법을 써주겠다 하면서 새로운 법에 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예언서에 나옵니다. 또는 탈출기에서도 어떤 그 시작하자마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느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너희 민족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 부르짖자 하느님께서 내가 옛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탄원하는 거 뭡니까? 하느님 기억해 주십시오. 옛날에 나한테 했던 약속, 나와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라고 이스라엘은 그런 제사 또는 탄원의 의미를 생각했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아남네시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아남네시스라는 그리스 말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기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관한 그와 같은 기억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기억을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합니까? 맞습니다. 미사에서. 그죠? 특히 우리가 신앙의 신비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런 최후의 만찬에 관한 기억을 합니다. 정작 사실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 전날 저녁 식사를 기억을 합니다. 그죠? 사실은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해방의 사건인데 그 이스라엘의 파스카 예절이 어떤 예절이냐? 그 전날 저녁 먹은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여러분들 행복해 하십시오.
그렇죠? 만약 그것을 기억하는 전례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했다면은 사자는 미사 때마다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전례가 그렇게 발전한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십시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좀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 십자가 사건 재현하는 조금은 광신적인 사건인데 실제로 요즘에도 성삼위를 보내는 몇몇 그 가톨릭 지역 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전통을 갖고 있는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는 정말로 사람을 십자가에 근데 그 굉장히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고통을 나도 맛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놀랍게 바라봤는데 예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인간의 그런 극기 내지는 어떤 신앙의 체험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 의미가 더 중요한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단지 그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느 현장에 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바로 그 현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빵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듯이 그래서 이제 사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미사가 갖는 아남네시스, 기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추억.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들을 지켜줄 수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기억들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저기 저 피터팬이라는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보면은 피터팬이 그 맨 처음에 나를 역으로 할 때 못 나릅니다. 그러니까 팅커벨이 피터팬에게 아주 중요한 충고 하나를 해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봐. 그러면 나를 수 있을 거야. 그렇죠? 행복한 기억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은 어떤 겁니까? 매일매일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본당신부로 저희 본당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그 노력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 본당 공동체와 공동체가 저와 함께 매일매일 행복한 기억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들. 예. 여기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엘로힘이 그것을 기억하였다. 그래서 엘로힘이 땅 위에 바람을 일으켜 물이 내려갔다. 어떤 장면을 떠올립니까? 첫 번째 창조에서 시면이 등장하죠. 근데 시면에 하느님의 영이 떠돌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땅 위에 그런 바람. 여기서 말하는 바람과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영은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같다는 표시를 했죠. 바람과 영. 그 땅 위에 영을 일으키자 이제부터 그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뭐 1장 2절의 그 대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자 시면의 생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여기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냐면 궁창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궁창에는 창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는 생구멍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물구멍들이 이제는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물들이 빠져나가고 점점 세상이 다시 한번 땅이 드러나는 자리 잡게 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8장 1절 그리고 2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내려앉았다.
달수로 따지면은 언제 시작했지요? 둘째 달 열일의 날. 이 열일의 날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매달 17일이 하여튼 문제입니다. 일곱째 달 열일의 날. 따라서 몇 달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온 다섯 달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섯 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50일이에요. 약 150일입니다. 150일이니까 좀 계산하기가 이상합니다. 40일도 있었고 150일도 있었는데.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것은 40일 전승이 아니라 150일 전승을 가지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 아라랏산은 지금도 있는 산입니다. 그렇죠? 아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아르메니아 지역에. 그 위에 내려앉았다. 그 아라랏산이 아마 모양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린 게 뭐 이런 그림입니다. 뭐 정확히 고증된 그림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디서 성서신학 사전에서 이런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와 같은 아라랏산 위에 노아의 방주가 앉고 나서 물이 빠지는데 그리고 나서 육지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는 좀 이상하긴 해요. 그 방주문을 열고 내려와 보면 되지. 노아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새들을 날려보냅니다. 처음에는 뭘 날리죠? 까마귀를 날리고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날립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아트라하시스라는 그와 같은 고대 근동의 설화와 길가메시 토판 11번째 토판에서 그 토판이니까 이제 흙으로 된 데다가 이제 쇠기 문자로 적은 건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복사물로 나눠드렸는데 쉬는 시간에 그렇죠? 쉬는 시간에 그냥 쉬지만 마시고 그 나눠드린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강의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그 함께 또 같이 읽으면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 친구가 이렇게 선을 그려준 거에 따라서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사생대회에서 제가 놀랍게도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옛날에 그 친구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하느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 이거 망쳤는데 조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느님이 거기에 아마 선을 몇 개를 그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먹어라 먹지 마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것을 그 왜 그럴까 하고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보니까 인간들에게 좋지 않더라. 저거를 보면서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기억력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고 아 내가 얘네들을 다시는 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지. 중요한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셋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땅, 노아와 노아의 후손, 땅 위에 사는 모든 몸을 지닌 생명들, 그 모든 것들과 계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표는 무지개입니다.